굉장히 따뜻한 봄날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바상으로 올라와서 계신데요. 지금부터 시민행복센터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살고 싶은 동네가 만들어진답니다. 꼭 지키게 됩니다. 호남에 사는 모든 시민분들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센터 가 생기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시민행복센터에는 25m 오레인 수영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시니어 건강증진센터, 또 생활문화센터 시청에 앞에 있는 하다가 팀설이 들어가고요. 행복마을관리소, 또 작은 도서관, 이런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마을 공동체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착공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의 첫 걸음입니다. 하남시에 이 수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사 신도시 수영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이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되면 미사분들도 덜 붐비게 되고 서로가 같이 상생하는 원도심 균형 발전의 첫 상생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관 협치로 만든 하남시의 첫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도시재생 운동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었고 우리 시민들께서 박춘자 어머님께서 영상 촬영해 주셨고 또 소복마당은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같이 관리하고 운영되어 나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모든 시설이 노장청을 가리지 않고 함께 포용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균형발전, 민간협치로 이룬 건물,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건물, 우리 하남시 덕풍동에서 신장동에서 시작합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5월 말, 6월 초부터 이 옆에 있는 동부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주차장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남다움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남의 다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민행복센터는 하남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의 미래, 넥스트, 퓨처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함께 따로 또 같이 하남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신도시는 더욱 편리하게, 원도시는 더욱 활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남의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의 기념식을 하고 왔는데 수어를 곧까지만 하나만 배우면 좋겠는데요, 박하나 부장님. 우리 손을 펴서 손에서 수어를 만질 수 있게 복, 복. 이렇게 하면 이거는 행복한 곳. 아. 행복한 곳, 축하이라는 아까 행복하셨죠? 행복하고, 폭주도 펴주고, 성인이 딱 행복한 곳,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5, 4, 3.